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전자레인지 또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또 본의를 해서 예, 좋은 자원을 한번 또 추출해 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멋진, 디자인 아주 멋집니다. 예, 보십시오. 디자인 멋지죠? 대우 거네요, 대우 거. 예, 디오크입니다. 모델을 한번 볼게요. 모델을 보면,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에, 디오 일렉트로닉스, 이렇고, 모델명은 KR-U233G입니다. 233G. KR-U233-G. 전격 소비 전력 220와, 220볼트 60Hz. 전격 소비 전력은 1120W. 전격 고주파 출력은 700W.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 연료는 지금 취하돼서 잘안 보이네요. 예. 여기 있는데 지금 취하됐습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20년, 최소한 20년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모델명은 치 보면은 뭐 대충 나중에 지금 요거 뭐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모델명 치면은 대충 몇 년도로 온것 같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도 생산된. 그리고 요 안에 또 뜯어보면은 안에 부품에 또 제조 연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일단 뜯어서 자원을 또 추출해 볼게요. 예. 이거는 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95% 이상이 뭐저 전부 다 자원이니까요. 이게 예. 구리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뭐 하여튼 이 안에 뭐 비철이 굉장히 많고 비철하고 고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95%가 자원입니다. 이런 거 고무 외에는. 예. 예. 전선을 빼고요. 일단은 한번 또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예. 분해를 하기 전에 문짝을 먼저 이렇게 문짝을 문짝이 있죠. 문짝을 떼면은 아마 찌를 겁니다,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예, 문짝은 요렇게 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따로 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문짝은 요렇게 떼면 됩니다. 요렇게 떼가지고 나중에 요거 좀 자원이죠. 요거는 이제 비닐로 묶이면은 나중에 다 처리고 안에 또 자원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것은 폐기물이 좀 나오죠. 아무래도 유리라든가 뭐 이런 폐기물이 좀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폐기물 자, 한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양쪽으로 맞췄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예. 이거는 오늘 뭐 아쉽게도,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모델명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오래된, 오래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다가, 연도를 찾아보니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게 보통 보면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떤데. 요게 이제 두개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예, 아쉽게도. 예, 보통은 한 개는, 요쪽은 구리인데, 이쪽 다두개 다가 알루미늄입니다, 지금. 요거는, 예, 작업철로, 예, 파시면 되겠습니다. 무게 그래도 상당합니다, 이거. 무게를 재봅니다. 3kg 나가네요, 3kg. 3kg 나갑니다. 예, 요거 하나 1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원. 작업줄로 파면. 구리였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한 개는 구리고, 한 개는 알루미늄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두 개가 다,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드문데, 사실.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요게 딱 이렇게 감싸놨죠 이게 요거 위험하다 그랬죠 요거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나중에 요 구리 추출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감아놔야 됩니다 요게 혹시나 부서져서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판 요거 넣었고요 이것도 기판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기판인데, 잡기판인데, 이거는 뭐, 그냥 기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 구리, 그냥 구리만 요거. 구리만 추출하시고요. 오늘 좀 아쉽네, 그래도. 예. 저기, 이제, 구리였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건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죠. 아주 예전 모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모델은 아닌 거고. 예. 오래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막, 구리가 반반씩 들어있는데, 알루미늄 반 50%는 확률이 있는데, 이제 점점 예전 모델은 녹이 힘들죠. 이제 예전에 제가 두개다 구리 한번 추출했죠. 그거 아주 예전 모델인데 이제 그런 건잘안 논다고 봐야죠. 이제 점점 세월이 이제 지금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안 나오고요. 점점 이제 희귀하다고 보면 되죠. 이제. 이런 거는 뒤에 또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에. 나사가. 이렇게 뒤에 잡아줘야 여기 풀립니다. 안 그러면은, 끄떡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요거
이것도 꿀이죠. 요거 빼는 거는 뭐 항상 말씀드릴게요. 요거 빼는 거는 어떻게 빼느냐. 요게 되고 째리면 됩니다. 요거 딱 되고 자석 하나, 자석도 두 개. 예. 자석 두 개 오늘 획득했습니다. 있죠, 이렇게. 뭐 요거까지 구리가 요것도 구리입니다. 요거까지 뭐 채취를 뭐 시간 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구리고요. 자, 요렇게 그럼 여기 빠집니다. 이렇게 철이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게임 오버. 구리 추출하는 건 남았죠. 여기 요거 추출하고요. 일단 자원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계속 뭐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뭐 여기가 구리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빼도 되고. 안 그러면 좀 뭐 시간이 뭐 바쁘다. 나는 급하다 지금. 하는 분은 때려가지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손 조심하시고요. 이거 잘 치실 때.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구리가 또. 예. 구리가 또 나오고요. 구리가 나오고, 이거 구리입니다. 통구리, 이거. 이거 통구리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구리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건 철이고요. 요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요 경계선. 딱 때려면 안에 요만치가 다 통구리입니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렇게 긁어보면 알죠. 이렇게 긁어보면 구리 맞죠.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품용으로 이제 가정용에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시크로노스 사이크로노스 모터라고 하는데 이거 하여튼 뭐 영어 정확한 명칭은 사이크로노스 모터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밑판에 그 통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 예. 회전판. 회전판을 돌리는 모터인데, 집에 이제, 가정에 사용하다 보면 회전판이 안 돌아가는 게서 이제 골고루 익혀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버립니다. 예. 다른 건 다 정상 작동되는데, 밑에 이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밑에 통이 안 돌아가는, 그 뭡니까? 그때 원판이 안 돌아가가지고 음식물, 익히지는데, 골고루 안 익히지는 거, 안 데펴지는 거, 이것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 요거 빼놨다가, 예, 요거만 가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요 꼽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요 모터를 빼고, 잘 빼집니다. 그러면 요거 딱 꼽아주면 됩니다. 예, 분해해가지고. 예, 그 부품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또 자원을 추출하시는 분은 자원 안에 또 구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많이 빼놨기 때문에, 오늘 또 자원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이 안에 또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못하니까 구리가 당연히 들어있겠죠. 예. 이걸 한번. 시간이, 좀, 시간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는요. 일단은, 요걸 빼고요, 이렇게. 요걸 빼주고요. 예, 요거 신주죠. 신주를 빼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탁탁 치주면은 어느 정도 버려지거든. 요게 버려지는 틈을 틈에다가 이렇게 빼면 여기 빠집니다. 이렇게 철이 빠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뭐 이거는 떨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톱니바퀴에 이 돌아 돌아가는 모터 그 톱니바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꺼내졌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굴입니다. 여기. 양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주면은 구리가 깔끔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구리죠. 뭐 하는 건 이게 자산입니다, 자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리 모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목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히든카드로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주 못 이들이지만 식상하니까. 자, 잡선 놓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철. 예, 철 이렇게 놓고요. 잡선 놓고. 예. 이건 나중에 작업해야 되고. 에이, 급패시트 이거는 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급패시트 이거는 괜히 분해해가지고 안에 막 액체 넣어요. 이거 알루미늄 이거 하나 추출하려고 안에 뭐그 액체가 나옵니다. 이게 약품이 나오니까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이것도 구리죠, 이것도. 이 안에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죠, 이게. 요 구리입니다, 이거. 가늘지만 구리고요, 이거. 잡생이고요. 아, 오늘 또 그러고, 자석도. 예, 강력한 자석.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자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 예. 예, 마그네트론이 들어있는 자석. 강력합니다, 이거. 예, 쓰임새가 많습니다, 놔두면. 자, 오늘도, 내린 전화 또 분해해서 봤습니다. 자원이, 그래도 95% 이상은 자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안에, 요 안에 지금 요게 뭡니까? 요 플라스틱 제거하면은 하고, 예, 비닐 뜯어내면 요 안에 요거 뭡니까? 철망입니다, 철망. 예, 철망을 요것도, 채취를 하십시오. 많이 보여드리죠, 이거는.
오늘 전자레인지 또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예, 아쉬운 점은 저것이 구리가 아니라는 거. 예,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